자, 오늘 대우건설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우건설의 대안주로 중소형 건설사 중에 동부건설을 보자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또 하나의 의견, 자 이것이 뭐 부동산 아파트뿐만 아니다. 이제 플랜트도 지어야 된다. 생산 설비의 증가 기대감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과연 동부건설이 좋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건설의 대안주로 오늘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좀 볼까요?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렌트 관련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프렌트 관련된 수주가 조금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화학이나 뭐 화학 관련 프렌트가 제일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환경 발전 관련된 이제 프렌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매출 상당히 호조가 됐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됐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25% 늘어서 1,073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46% 늘어서 1,015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 자체가 뭐 화공, 비화공 부분을 나눈다고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의 이제 수익이 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공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매출 이익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수익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유가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중동 관련돼서 이제 프렌트가 좀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화학 관련된 프렌트가 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수년되어 있었던 그런 프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줄루르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내년으로 돼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관련 입찰이 아마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에 그런 이제 프렌트 관련된 그 수주를 많이 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뭐 당연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의 그 시설 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그 공장의 이제 외형 같은 경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그 수주를 해서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평택 공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일단 지금 수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공장도 일단 뭐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공사를 이제 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매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ESG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해서 뭐 그린 수소나 아니면 뭐 그린 그 탄소 그러니까 탄소 저감 그런 관련 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 그 에코프렌트가 그 수자가 그 폐기물 관련된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환경 관련된 프렌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폐기물 관련 쪽으로도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4월달 이후에 외국인이 한 900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최근 뭐 보름 동안에도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수급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안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대우건설, 뭐 건설 쪽에서의 플랜트도 이제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가지고 오신 거 동부건설이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에 역시 뭐 같이 동승할 수 있는 종목이겠죠? 네, 중견 건설사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동부건설하게 되면 센트레빌. 그렇죠. 동부 센트레빌. 그렇죠. 앞광고 아닙니다만. 네. 강남에 가면 이제 몇 개 보이기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회사가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 56%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진중공업을 인수했죠.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한진중공업은 예전부터 방산 쪽과 상선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선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이를 인수를 해서 기대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경 사업 쪽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동부 엔텍이라고 하고 있는 폐기물을 해상 최종 처리 사업 어렵습니다만 네. 예, 해상에서 어제 자꾸 다 어떤 육상 쪽에서는 포화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해상 쪽의 폐기물을 예,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싸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할 수 있는 싸다. 부분들이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한 1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총은 2,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PR로 계산하게 되면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죠. 게다가 PBR 0.7배라고 하게 되면 아직 자산이 한 배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게요. 그냥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배당만 봐도 6.9%입니다. 네, 이러면 그냥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가격에 사서 연말까지 기다려도 한 뭐 7%는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한진중공업 관련된 이슈만 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금방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덜 오른 제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예, 덜 오른 지금이 가장 좋은 네. 찬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색다른 느낌입니다. 김인수 대표님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도 안 올라간 굉장히 싼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좀 교환을 해볼까요? 동부건설 어떻게 보세요? 김수재 대표님. 네, 뭐 동부건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실적이 일단 바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주가가 못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 뭐 현재 11,000원에서 뭐 13,000원대 내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 엔지니어링 어떨까요? 네. 많이 올라갔다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네, 좋은 회사죠. 좋은 네. 회사고 과거에 저가 수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 부분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R 11배, PBR은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주가가 좀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들어가기보단 좀 조정권이 들어와야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김민수 대표님이 PER, PBR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까지 저희가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부건설, 생산설비 질가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뽑아봐 주셨는데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그 뭐 신곡 52주 신고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네. 이제 주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만 원 미만대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한 15% 정도 상승한 23,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이제 15,000원 이하로 내려가시면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2만 원 미만에서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 임순재 대표님이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동부건설. 네, 가격은 그냥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도쯤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특히 직전 고점 때 13,000원대 정도만 안착하게 되면은 14,000원대, 15,000원대만 안착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그냥 가셨으면 하지만은 한 11,500원 지난 저점 때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정도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부건설의 목표가 조금 높게 잡아 주셨습니다. 17,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1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 지지해 주는지를 보고 17,000원으로 목표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봤고요. 대우건설의 대안주로 동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을 해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임순재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